에너지가 산다! 친구들, 구독 눌렀어요? 좋아요 버튼은요? 알림 버튼도 잊지 마세요. 친구들, 안녕! 엘리예요. 엘리가 간다! 친구들, 오늘은 엘리가 남양주에 있는 피아노 폭포에 왔어요. 친구들, 짜잔! 뒤에 보여요, 폭포? 완전 멋있죠? 엄청 시원하고, 근데 그 옆에 짜잔! 친구들, 피아노도 보여요? 피아노 너무 예쁘죠? 근데 저거 뭔지 알아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방금 전에 엘리가 올라갔는데 계단을 밟는 순간 띵동 댕동 피아노가 쳐져요. 진짜 신기하죠? 자, 그럼 오늘은 엘리가 여기에 왜 왔냐? 짜자자자자자자자 친구들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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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엘리가 그동안 러브 콘서트 때 엘리가 우리 친구들 만나러 이렇게 객석플레이에 가잖아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엘리를 위해서 준비해준 선물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와,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친구들이 엘리한테 준 선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엘리가 친구들이 준 뭐 사진, 사탕, 편지, 선물 다 이렇게 일일이 보관하고 있는 거 알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아, 맞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깜찍발랄 엘리! 그리고 요즘 엘리가 너무 좋은 게 엘리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이 직접 이렇게 노란 꽃을 골라서 엘리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거는 엘리가 러브 콘서트 때 받았다고. 유리마. 누나가 너무 예쁘다고? 아, 언니가 너무 예쁘다고? 콘서트가 너무너무 재밌다고?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엘리라고? 아, 그래. 밥도 열심히 꼭꼭꼭꼭 씹어서 잘 먹는다고? 그런 거 맞죠? 와우. 우리 이 친구는, 맞아! 기억나! 친구들, 먼저, 여기 보여요? 러브 콘서트 고마워요. 그리고 책을 만들어줬어요. 짜잔! 이거는 캐리 키즈 카페 갔을 때 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6살 때 모습이에요. 6살 때도 엘리를 좋아하고, 7살 때도 엘리를 좋아하고, 예뻐, 예뻐. 고맙습니다.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번에 우리 정윤지 친구예요. 짠! 귀엽게 엘리랑 이렇게 꼬마 엘리도 그려준 것 같아요. 엘리, 꼬마 엘리. 친한 친구에서 8회 7회 너무 재밌게 봤어요. 무슨 색을 좋아해요?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요. 엘리 언니 만나고 싶었어요. 꼬마 엘리 친한 친구에서 즐거운 모습 좋았어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와, 너무너무 귀엽다, 우리 친구들. 와, 엘리한테도 써준 걸 알고. 와, 우리 이 친구는 그림 솜씨가 장난이 아닌데요? 엄청 잘 그렸어. 이 친구도 책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이거 유리, 엘리. 유리가 그려진 엘리, 꼬마 엘리 모습이고요. 엘리 언니 편지. 엘리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채원이에요. 아, 우리 채원이 친구. 저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자주 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는 바로 엘리 언니예요. 엘리 언니는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잖아요. 저는 나중에 커서 엘리 언니가 되고 싶대요. 어머, 엘리 언니가 되고 싶대. 뭔가 뭉클했어. 더 잘해야겠어. 엘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자, 언니는 아주 착한 천사. 어머, 엘리 보러 천사래요. 천사, 엘리 천사. 앞에 반응이 안 좋고요. 자, 그리고 언니는 재밌고 신나는 동영상을 많이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감기나 독감 같은 거 걸리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아이고, 우리 채원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언니 꼭 건강할게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와! 안녕, 엘리가 간다! 예요. 엘리가 간다의 엘리예요. 오늘은 콘서트를 할 거예요. 하고 우리 친구가 엘리가 하는 멘트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어요. 아이고, 너무 예쁘다. 언니한테 이렇게 예쁘게 그림 그리고 작성 그려 써준 편지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어서 예쁘죠?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엘리, 여기도 이쁨 엘리 뿜뿜. 자, 그리고 노란색과 이 도화지에는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3월 10일 미나가 우리 미나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너무 귀엽죠? 엘리가 우리 미나 잘 알고 있죠? 아! 미나 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생각이 나요. 이거 목에 되게 좋은 캔디거든요. 엘리가 콘서트 하면서 목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엘리가 간다 하면서도 목을 많이 쓰니까 우리 어머님이 또 이렇게 직접 엘리한테 캔디 먹으라고 선물도 보내주셨어요. 한 이걸로 한 4개, 5개 정도 보내주셨는데 다 먹고 이제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거 봐요. 엘리가 간다! 이렇게 또 만들어줬어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아이고, 예뻐라, 이거. 더 고이고이 간직해야지. 엘리님, 저는 이름이 지훈이고 팔찌를 주고 싶어서 팔찌를 만들었어요. 우리 지훈이 친구. 지훈이 친구. 엘리한테 이렇게 예쁜 팔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또 다른 선물도 있겠죠? 친구들? 여기 보면, 여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엘리가 콘서트를 하고 마지막에 친구들 만나고 오면 분명히 엘리 두 여기 팔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노래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팔찌들이 그리고 이 고무줄 같은 게 껴있어요. 이거 친구들 꼭 한번 봐요. 엘리가 러브 콘서트 할 때 분명히 마지막 곡 할 때는 이렇게 껴져 있어요. 왜냐면 내려가면 우리 친구들이 꼭 이렇게 팔찌를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지도 선물을 많이 줘요. 아 맞다! 이번에 이렇게 또 엘리 머리띠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어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만들어주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친구들 엘리가 이거 이건 진짜 꼭 보여드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엘리가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지만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거냐면 봤죠 친구들? 직접 엘리 얼굴을 마카롱으로 또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캐리, 케빈, 엘리, 루시 이렇게 네 명이 러브 콘서트를 요즘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예쁘게 케이크로 만들어서 또 선물을 주셨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이거는 엘리가 우리 친구들한테 당부라고 해야 되나? 친구들 엘리는 꼬마 엘리 인형을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엘리를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뭘 주고 싶어서 콘서트장에서 엄마가 사주신 인형을 언니한테 주지 않아도 돼요. 이거를 언니가 기억나는 게 안 받는다고 언니 괜찮다고 했죠. 이거 언니 선물이야 하고 언니한테 손에 꼭 지워주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 너무너무 잘 받았고요. 덕분에 우리 그 친구가 준 인형을 언니가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콘서트장에서 엄마가 사주신 예쁜 인형은 언니한테 안 줘도 돼요. 언니는 인형 많아요. 아 여기 이걸 한번 빠 보여줘야겠다. 실은 엘리가 진짜 다 먹었거든요. 항상 먹을 거를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많이 선물을 해줘요. 우리 친구들이 좀 가자. 맛있어. 이건 엘리가 너무 좋아하는 과자예요. 엘리 뭔가 지금 심쿵했어요. 읽어줄게요. 엘리에게 엘리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비했어. 이거는 내가 2018년 5월 26일에 만든 거야. 모두 좋아했으면 좋겠어. 나 지금 감기가 있어. 너가 나에게 감기가 낫게 해주게 응원해줘. 그러면 나는 튼튼해질 거야. 그리고 나는 꼬마 캐리처럼 강아지 루키를 키워. 나는 할 말이 이제 없어. 그리고 끝에도 인사해야죠. 이제 할 말이 없어. 그럼 캐리TV에서 봐. 안녕. 박윤수. 윤수라! 안녕! 아,
우리 윤수리 친구 너무너무 예뻐. 엘리가 우리 윤수리가 쓴 이 마음의 편지 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엘리에게 웃음을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엘리가 진짜 잘 간직하고 있을게요. 자. 아,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 중에서 편지 이렇게 읽어보면 엘리가 간다, 막 같이 가고 싶다, 같이 영상 찍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친구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곧 엘리와 함께 여행할 때가 옵니다. 기다려주세요. 엘리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친구들 아쉬우니까 엘리가 이름을 하면서 불러줘야겠다. 자, 민서 고마워요. 서연이, 서영이 친구도 고마워요. 오, 우리 하영이 역시 고마워요. 지유, 지은이 사랑해요. 우리 도연이 친구 고마워요. 서연이 친구 잘 받았어요, 편지. 엘리 언니 사랑해요, 화이팅. 은빈이 친구 고마워요. 7살 인서 친구 잘 받았어요. 조소연 친구, 캐리, 엘리, 루시, 모모, 스텔라 다 같이 그려준 게임 재밌게 할게요. 고마워요. 꼬마 엘리랑 꼬마 케빈이랑 꼬마 캐리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준 우리 신재희 친구 너무너무 고마워요. 순천에 사는 신재희 친구 고마워요. 규리가 엘리 언니에게 대구에서 자주 만나요. 좋아요. 규리 우리 대구에서 만나요. 예쁘게 꼬마 엘리를 그려준 윤수라 친구 고마워요. 와,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밑에도 진짜 많은데 지금 못 읽어줘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도 엘리가 알자 다 읽어봤어요. 집에서 일일이 다 고마워 이렇게 또 울고 울고 또 하고 진짜. 와, 어떡해. 너무너무 많아. 엘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엘리가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엘리가 간다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친구들 사랑해요.